죽기 위하여 형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대회 선언 타코골프 동호인들의 침묵과 화목을 다지기 위해 개최되는 제2회 구로구청장배 타코골프 대회를 선언합니다. 네. 매번 협회가 지금 매년 행사할 때마다 가슴 누르면서 저희는 이제 그날의 행사 일기에 거기에 제가 부담한데 언제든지 우리 스트로 협회는 촉받은 그 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개회식 직전까지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난번 흙탕물 속에서 그 꼴다가 다 한 그 번이지 대출하고 때 먼지가 풍풍 나고 가운데는 공이 뒤에는 먼지가 나 섰는 것을 봤는데 이제 뒤로 말끔하게 먼지가 씻고 또 이제 오늘은 뒤에 지금 헤네트가 그 천만원인데 어저께 많은 학생님들이 또 참고하셔가지고 2차적인 피해 토큰바로 피해 한 방울도 안 받고 지금은 정말 어느 협회 못지않은 아마 제가 자부하던데 그리고 20대 가맹단체 대회식으로는 가장 훌륭한 대회식이었고 또 중앙에 이 경호 사무처장이 자치단체 군구시구 우리나라에 215개 협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멋있게 훌륭하게 오감적으로 또 이런 눈이꽃까지 정말 입을 답을 좀 하고 왔어요. 선서 제2회 구로구청장배 파크 골프대회 참가한 우리 선수 일동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선수대표 김형성 김선희 예,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여러분 아낌없는 선거 제2회 구로구청장배 파크골프 대회에 참가한 심판원 일동은 대한파크골프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판정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심판원 대표 김만영 한정혜 예,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비티가 너무 많거든요. 편하게 치시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철망을 맞으면 오비라고 했는데 철망 맞고 뭐 불멍 맞고 튀어나오는 것도 상관없어요. 오비 말뚝 밖으로 나가는 거면 오비입니다. 그 다음에 화단에 보릴류가 있으면 오비예요. 화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잡초가 있는 화단도 있고 또는 맨따위 있는 화단도 있는데 이번에 오비 말뚝을 수정하면서 거의 한 70-80%는 화단에 들어가면 오비가 나일 것 같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좀 몇 개만 이제 빼고 그리고 오비
만나가자.
Thank you.
Thank you.
아. 아. 조사할 때부터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뒤에서 뒷바라지 조금 했는데 그건 아마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회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활동하고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좀 더운 날씨에 고생들 하셨고 숲길을 떠나서 화목한 모습 뵙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어저께 지파에 갔다가 보내신다고 해서 수상은 표창은 대신해서 회장님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네, 다음은
체육회 살림을 맡고 있는 김민수 국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생긴 것도 미남이어서 눈치도 크고 생긴 것도 미남 김민수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저희가 행사 때 제가 회장님 또 축사를 하면 제가 마이크 잡은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즐겁게 이제 또 이제 운동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뭐 이제 체육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파크골프 앞에 임원분들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우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등 수선아 황완희 60화입니다. 그 다음에 2등 G슈퍼의 정실 61타. 3등이 3명이에요. 3분인데 제가 고지한 대로 백카운트 1, 2등만 선대에서는 안 다뤘어요. 백카운트로 해가지고 동탄대 3등이 빅토리의 장지청 62타. 4등이 빅토리의 조양민. 5등이 수선아의 신복성. 그 다음에 시니어 여자부입니다. 1등 G슈퍼의 이정근님 59타. 2등 배나리의 전초현님 65타. 3등 빅토리의 조신자님 66타입니다. 그 다음에 4등 5등은 두 분 나오셨는데 백카운트로 해가지고 금잔디의 최복순님 4등. 그 다음에 5등은 라일락의 여지현님 67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서든데스한 일반부 남자 발표하겠습니다. 1등 라일락의 김형성님 58탄. 2등 올인원의 김만영님 59탄. 59탄가 3명 나왔어요. 아까 우리 서든데스 한 겁니다. 3등 수선화의 허만경님. 4등은 G슈퍼의 임태동님. 5등 라일락의 민영황님. 다행히도 썬데스가 많이 안 나와서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일반 여자 봅니다. 1등 라일락의 오명란님 57타. 전체 1등이에요. 전체 1등. 그 다음에 금잔디의 한정의 심판위원장님 2등 59타. 3등 무궁화의 김혜을님. 그 다음에 또 4등이 네 분인가 나왔는데 여기도 백카운트로 해가지고 4등 라일락의 김영희님 61타. 또 5등은 금잔디의 이지연님 61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한 대로 홀인원 상은 우리가 오늘 지정 홀이 A6번 홀이었는데요. 아쉽게도 6번 A6번에서는 아무도 홀인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A6번 홀인원 하면은 봉안 5개 하고 금일 봉안 20만원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다른 데서도 파3에서 홀인하신 분들 봉안 하시 주자 그래가지고 홀인원이 4분 나왔어요. 그래서 다 기분 좋게 회장님의 주시라 해갖고 봉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정홀에는 없지만 A7에 홀인원 하신 빅토리의 김동길이 홀인원 축하드립니다. B7에서 홀인원 하신 무궁화의 김희중님. 또 A7에서 홀인원 하신 무궁화의 권순애님. 네. 또 B7에서 홀인원 하신 배나리의 오희숙님. 앞에 두 분은 어디서 하신 분이 뒤에 두 분은 홀인원 하신 분.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지정을 파스리 홀인원하고 파포에서 하시면 무조건 상품 드리는다 그랬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파포는 홀인원이 아니고 알바트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알바트로스에 또 파포에 또 아무도 없어가지고 여기도 회장님이 똑같이 20만원 준다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같은 알바트로스 개념이 있죠. 어디입니까? 파파이브가 있죠. 그래서 파파이브 A8번으로 해서 알바트로스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을 대신해서 상품을 드리긴 했습니다. 파파이브 A8에서 오늘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기요. 저도 그래서 파했거든요. 네, 알바트를 사신 우리 진달래의 최학필 회장님. 이렇게 해서 신랑하고요. 우리 회장님께 넘겨드리면 푸짐한 상품과 함께 신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퍼 박영수 아니 네, 됐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세요 아니 회장님. 우리 회장님 해묵고 뽑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계속 뽑으시 나오는데 자 이근자님 진달래 이근자 B 이근자 B 현장에 없으면 안 돼 없어요? 네 하나 둘 셋 없으면 보여 네. 개나리 개나리 정범 개나리 정미용님 개나리 정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음은 박환기 부회장님이 어쩐지 하늘 보고 저 밑에서 뽑아주라 하니까 하늘에 깊숙이 내려와서 이거 싸움을 치는 것 같아 참 부담스러운 말하더니 Thank you.